오늘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제가 어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청주의 미원중학교에 가서 거기서 올려놓은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무비 다운로드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처음에 페이스북 비디오 다운로더라고 이렇게 뜨네요.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 주소만 이렇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럼 주소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어제 올린 영상이고요. 여기에 영상에 갔다가 커서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동영상 URL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표시하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여기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동영상 주소를 넣으면 다운로드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Badness call exception. Oops, looks like something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되겠네요. 다른 거 페이스북 비디오 다운로드 온라인 요거 살펴볼까요? FB 뭐 양상들은 다 비슷하네요. 여기서 주소 붙여 넣으면 다운로드 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HD 비디오 in normal quality 보통 화질로 하겠냐 HD로 하겠냐 저화질로 하겠냐 이거네요. H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또 고화질은 돈 내라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로봇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여관에서는 그 공짜를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이메일을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라. 이것도 유료. 이 외국 사람들 그 공짜 이렇게 별로 안 합니다. 세 번째 사이트네요. HD 비디오, SD 퀄리티로 하려면 HD 비디오로 하면 돈을 탈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까는 HD에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SD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동영상이 떴으니까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이제 미원 청주 미원중 강의니까 청주 미원중. 여기 이렇게 해서 내려받기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HD로도 혹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옵션을 두고 대체로 이게 HD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HTML 모드 실패 여기 있죠? SD 모드로 뭐이 정도만 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미원중 133 메가네요. 볼까요? 네, 괜찮네요. 이 정도면. 근데 여기 앞부분에 준비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잘라내는 거는 제가 요것도 반디컷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반디컷으로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강의. 어제는 선생님들이, 청주 미원중 선생님들이 워낙 맑고 밝고 이러셔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잘라 자르겠습니다. 끝부분도 좀 잘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됐네요. 잘라겠습니다. 성주위원장 같은 폴더에 같은 위치에 저장한다. 2번으로 이름 붙일게요. 성주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잘라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서 페이스북 무비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했더니 세 개의 사이트가 나왔고요. 그 중에 여기 세 번째 getfbstuff.com이네요. 그러니까 FB가 이제 페이스북을 뜻하겠고 페이스북에 관련된 그 제품들을 이렇게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수업을 하고 죄송합니다. 라이브 수업을 하고 그 영상을 내려받아서 유튜브에 탑재해서 두고두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제 조회수가 105네요. 선생님들 그 온라인 수업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영상 내려받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